안녕하세요. 오늘 1월 8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평창동 금보성 아트센터에 왔습니다. 금보성 아트센터에서 지금 한국여류화가협회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로 선생님이시죠? 신금래 선생님? 심죽자 선생님, 여류 화단의 가장 원로 선생님이십니다. 여기 곽연, 우리 장지원 선생님 그림, 전임 회장님이기도 하죠. 우리 김경복 선생님 작품. 여기 마침 지금 한국여류화가협회 권경애 회장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에 이렇게 큰 전시를 또 주관하고 계시는데요. 한국여류화가협회 잠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협회는 1973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반세기를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535명쯤 그동안에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21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번 전시는 이제 48회 전시인데 사실 2020년도에 예술의 전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캔슬이 돼서 해를 걸러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와서 보니까 지금 금부성 아트센터 3계층에서 전시가 열리고 모처럼 또 많은 여류화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작품을 보여주고 있는 그냥 뜻깊은 행사인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지금 우리 권 회장님의 작품이 지금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선생님 전에 제가 보았던 작품하고는 조금 많이 이렇게 변모된 이런 작품 같은데요.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잠깐 해주시죠. 네. 제 작품은 그리는 거는 옛날과 같이 중력의 그림을 그렸는데 감상하는 거는 무중력에서 감상하도록 거스르기를 중력 거스르기의 작품을 했어요. 우리의 인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있던 그 중력의 힘을 다시 거스르기를 함으로 인해서 힘이 다시 이렇게 새롭게 솟구치는 그런 느낌을 이제 감상자들이 받는 거죠. 네,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지금 어떤 방울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화이트 컬러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 또 잘 모르는 일반인들한테는 약간 그 작품 제작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작품은 붓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붓으로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느냐 하면 어머니라고만 쓴 거예요. 이 모든 이 여기에는 그야말로 수천 번 어머니를 써서 밑에서부터 청색 또 빨간색 또 청색 빨간색 계속 교차하면서 쓰다가 나중에 흰색을 또 겹치고 해서 속에서 이제 배어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베이스를 의미적인 거, 의미적인 거는 이제 어머니라고 하는 그 언어의 상징성. 어머니가 이제 나의 어머니에서 우리 어머니 또 전 인류를 탄생시키는 모체 이런 것으로 이렇게 승화되면서 이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중력과 무중력의 여러 가지 그런 교차점 이런 것들을 새롭게 생각하게 돼가지고 재작년도부터 중력 거스르기 작품을 이제 감상자나 저도 이제 제작 과정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했다면 감상은 그 중력을 거스르면서 감상하는 쪽으로 지금 작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은 작품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생각하겠죠. 관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번 우리 전시는 네.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북을 만들어서 많이 이렇게 작가들, 여기 있는 작가들이 전부 다 가까운 분들에게 집에서 편안히 볼 수 있도록 네. 이제 다 이제 좀 새로운 전시 구성을 더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또 대면이 아니고 네. 이렇게 오셔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코로나로 지치고 그런 분들도 한 번씩 여성 작가들의 그 온화한 작품들, 네네.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그렇게 이제 전시가 진행이 됐어요. 네, 우리 권 회장님이 한국여류화가협회 회장을 맡으셔가지고 그동안 많은 또 활동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어떤 다른 선생님한테 뭐 개인적인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뭐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뭐 여기 있는 작가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직분을 떠나면 이제 또 작가로서 더 심화된 이제 작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개인전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임기 중에는 이제 그걸 못했어요. 선생님 이 전시 언제까지죠? 이 전시는 이제 15일 날까지 15일까지요? 2주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 코로나19 참 어려운 시절인데요. 이 평창동 오시면은 금보성 아트센터의 한국여류화가협회 회원들 따뜻한 또 우리가 힐링 받을 수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감상해 주시고요. 이 전시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